안녕하세요. 진석훈입니다. 오늘 저희가 부가부 드래곤플라이 악세사리의 모든 것 편을 준비해 봤습니다. 드래곤플라이를 이미 구매하신 분이든 혹은 구매를 고민하고 계신 분이든 한 번쯤 봐두면 굉장히 좋으실 거고요. 드래곤플라이에 사용 가능한 악세사리들을 모두 한번 설명드려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통 베이비 하우스. 드래곤플라이 악세사리를 집기 전에 일단은 컬러 옵션을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프레임 색깔이 블랙 셰시와 그라파이트 셰시 두 가지 컬러 차이가 있고 코팅하는 부분에서의 단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라파이트 셰시가 조금 더 비싼 점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시트 컬러 같은 경우는 블랙 컬러와 그레이 컬러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좀 부가적인 얘기지만 배시넷 같은 경우도 선택을 하시게 되면 블랙과 그레이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셔야 하고요. 자, 그 다음 캐노피 색깔은 총 7가지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브리지성 캐노피도 있죠. 그래서 브리지성 캐노피는 총 5가지 컬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오해는 없도록 기본 컬러 캐노피를 선택하지 않고 브리지성 캐노피를 선택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별도 구매 악세사리니까 기본 컬러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하시는 거고 브리지성 캐노피는 추후에 따로 혹은 같이 구매를 하시는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좀 오해를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브리지성 캐노피가 여름용성 캐노피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물론 통기성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여름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모기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 모기장 같은 경우는 뭐 가을이나 봄 이럴 때도 많이 사용하실 수 있거든요. 특히 벌레들이 갑자기 이렇게 나오기 시작할 때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여름용 캐노피는 아니고 그리고 브리지성 캐노피로 이제 사용을 하시게 되면 뭔가 기존의 유모차하고 디자인이 좀 달라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좀 새 유모차를 쓰는 느낌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웬만해서는 좀 구매를 추천도 많이 드리는 편이고 드래곤플라이를 좀 많이 사용하셨던 분들도 분위기 전환, 기분 전환 겸 구매하시기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브리지성 캐노피는 꼭 여름용은 아니다 라고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악세사리에 대해서 쭉 훑어보도록 할 텐데요. 가장 먼저 알아볼 악세사리는 바로 배시넷입니다. 드래곤플라이 같은 경우는 배시넷을 옵션으로 선택해서 구매를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금액이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뭐 사실상 악세사리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는데요. 가격은 약 35만원으로 공식 홈페이지 기준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배시넷을 그래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드래곤플라이 같은 경우는 의자 좌석형으로 되어 있고 저희가 시트를 얘기할 때 A형 시트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시트가 이렇게 위아래만 왔다 갔다 하는 시트라고 부르는데 드래곤플라이가 좀 디자인상 A형 시트이기도 하고 좀 세로로 긴 디자인을 하고 있다 보니까 아늑해 보이는 느낌은 좀 덜합니다. 그 말은 부모님 보셨을 때 불안해 보이는 느낌이 어느 정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보완해주는 게 바로 배시넷이죠. 그래서 배시넷을 추가하게 되면은 시트적으로 더 두껍고 쿠션감도 좋아질 뿐만 아니라 이런 시각적인 안정감도 더 좋아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드래곤플라이는 가급적이면 배시넷 구매를 추천드리는 편인데요. 왜 그러냐면 드래곤플라이 하면은 이 혁신적인 폴딩이 굉장히 좋은 유모차인데 바로 이 배시넷이 있는 상태에서도 똑같이 접을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시넷도 사실 드래곤플라이에 거의 포함을 시키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은데 종종 이 배시넷을 제외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가급적이면 그냥 가격을 볼 때 뭔가 좀 재밌게 표현하자면 저는 자동차 볼 때 다른 차종끼리 비교를 한다 하면은 풀옵션으로 가격을 놓고 거기서 반대로 덜어내는 게 좀 낫거든요. 그래서 보통 비교하시는 게 웬만하면 폭스5다 보니까 일단 배시넷을 넣고 생각을 하시다가 배시넷 필요 없을 것 같은데 하면 그때 빼시는 걸로. 근데 사실 드래곤플라이는 배시넷이 어떻게 보면은 좀 가장 이 드래곤플라이의 메인 장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좀 구매를 하시는 게 어떤가 추천을 좀 드리는 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가장 많이 구매하는 악세사리겠죠. 바로 컵홀더입니다. 네, 일단은 가장 많이 구매하시는 악세사리를 먼저 짚어볼까 하는데요. 드래곤플라이 같은 경우는 이 핸들 프레임 양쪽 옆에 컵홀더를 꽂을 수 있는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양쪽에 꽂아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컵홀더도 마찬가지인데, 물론 요즘 사제에 이렇게 뭐 핸드폰 꽂이도 나오고 이런 뭐 다양한 컵홀더들이 있습니다만, 웬만하면 그런 제품들이 이렇게 핸들에 묶거나 프레임에 이렇게 묶는 방식으로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특히 가죽 부분에 이렇게 묶게 되면은 가죽이 좀 이렇게 눌리거나 좀 자국이 남거나 좀 상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컵홀더는 웬만하면 정품을 구매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알아볼 액세서리는 바로 레인커버입니다. 이것도 조금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레인커버도 계절감이 있는 액세서리는 아닙니다. 여름에도 오히려 사용할 수도 있고, 또 혹시 유모차를 펼쳐서 보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뭐 먼지덮개처럼 사용을 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레인커버도 웬만하면 구매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인커버를 그냥 사용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보여드릴까 하는데요, 이렇게 열면은 드래곤플라이 레인커버는 파우치도 이렇게 증정이 됩니다. 이렇게 사용설명서하고 이렇게 커버에 이렇게 씌워져 있는 레인커버가 들어있는데요. 자, 레인커버를 다 개봉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부가부 로고가 있는 면과 없는 면이 있습니다. 부가부 로고가 있는 면이 위쪽 캐노피 쪽을 향하게 두어주실 거고요. 캐노피는 추가 캐노피가 잠겨있는 상태로 세팅을 해놔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부가부 로고가, 레인커버의 로고가 기존에 있는 부가부의 로고를 가려준다는 느낌으로 위치를 잡아주시고요. 사실 이렇게만 놔도 벌써 얼추 모양이 나옵니다. 그리고 옆에 고무줄이 되어 있는데, 이 고무줄을 프레임 안쪽에 감아서 이렇게 묶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해주시고요. 발판 부분을 이렇게 내려주시면 다 된 모습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좀 궁금하신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게, 여기 아래 보면 여기 똑딱이 단추가 있어요. 근데 절대로 이 반대편에 있는 것끼리 하는 게 아니고요, 앞뒤로 돼 있는 것을 이렇게 사용하는 단추인데, 이 단추는 배신하실 때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배신하실 때도 똑같이 이렇게 씌우시되 단추를 해줘야 조금 더 팽팽해지기 때문에 단추가 있는 거고요. 레인커버는 기본적으로 비를 밑으로 쓸어 내려주는 게 기본이기 때문에 아예 발 부분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덮을 수 있도록 세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배신넷에 레인커버를 한번 씌워볼 거고요. 똑같이 이 부가부 로고가 캐노피에 있는 로고를 가릴 수 있도록 세팅을 해줍니다. 덮는다는 느낌으로 그냥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쭉 이제 잡아 당겨놔 주시고, 측면에 있는 고무줄을 여기 앞에 바로 앞에 있는 프레임에 해주시는데, 이렇게 지금 고무줄의 길이가 다르죠. 기본 시트 프레임일 때는 긴 고무줄을 사용했는데, 배신했을 때는 짧은 고무줄을 사용합니다. 되게 가깝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놔주시면 됩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해놓은 것처럼 사실 이렇게 펼쳐놔도 됩니다만, 배신넷으로 사용할 때는 이렇게 좀 단추를 해주면 조금 더 팽팽해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레인커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알아볼 액세서리는 바로 듀얼 컴포트 시트라이너입니다. 사실 옛날에는 이제 시트라이너랑 브리지 시트라이너 두 개가 있었는데, 이제 듀얼 컴포트 시트라이너로 통합이 됐습니다. 듀얼이라는 말 뜻처럼 한쪽 일반 면과 뒤쪽에 메쉬 면을 같이 번갈아 가면서 원하는 면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듀얼 컴포트 시트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 시트 역시 계절감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사계절용으로 사용하셔도 되고요. 이제 출산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좀 모르시는 부분인데, 아기들이 오히려 겨울에 땀을 더 많이 흘립니다. 왜냐하면 겨울에 실내에서 히터를 엄청 이렇게 빵빵 틀어놓은 곳에 있다가 밖으로 나간다던가, 반대로 밖에 있다가 갑자기 히터 같은 곳으로 가게 되면 아이들이 아직 체온의 변화 이런 게 어른보다는 조금 예민하고 잘 따라오지 못하기 때문에 체온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옷을 두껍게 입고 있잖아요, 아이들이. 그래서 오히려 굉장히 땀을 막 흘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히려 겨울에도 뒷면 메쉬면을 놓고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웬만하면은 이 메쉬면을 놓고 사용하시는 게 저는 그냥 좋다고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끼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면 구멍들이 나 있습니다. 이 부분에 안전벨트가 들어가도록 해주시면 되고요. 혹시 집에서 하실 때는 뭐 안전가드 따로 이렇게 제거하고 해주시는 게 좀 더 편리합니다. 그래서 안전벨트 모두 풀어주시고, 시트라이너를 할 때는 가장 밑에 가랑이 사이 버클을 먼저 해주시는 게 좀 더 모양을 잡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양쪽으로 사용하는 거다 보니까 지금 택 보이시죠? 택을 이렇게 뒤로 넘길 수 있어요. 이렇게 택 넘겨주시고 먼저
가랑이 사이 버클 해주시면 되고, 요 홈이 두 개가 있는 것은 아기가 엉덩이 부분을 좀 넓게 쓸 거면 앞쪽으로 잡아주는 느낌이 필요하다면 뒤쪽으로 놔주시면 되겠습니다. 허리 벨트, 어깨끈을 일단은 어느 정도 넣어주신 후에 이제 끝에 뿌리 부분까지 완전히 나오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자, 지금 구독자님들 보시기에 오른쪽은 뿌리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왼쪽 부분은 감춰져 있죠. 이렇게 되면 안 되고요. 드래곤플라이의 시트 장점이 이 뿌리 부분이 이렇게 움직이는 게 장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다 나와 있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어깨 부분도 다 이렇게 나올 수 있게끔 처음 세팅할 때 최대한 꼼꼼히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 나올 수 있게 사용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듀얼 컴포트 시트 라이너 같은 경우에도 컬러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브리지선 캐노피처럼 조금 질리는데 이런 분들한테도 더더욱이 좀 추천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은 캐노피에 이렇게 색깔을 맞추는데 차라리 나중에 브리지선 캐노피를 구매하실 때 아예 듀얼 컴포트 시트까지 같은 색깔로 뭐 좀 구매를 하시거나 비슷한 계열로 하시거나 혹은 뭐 이렇게 색깔 좀 다르게 하는 것처럼 해주셔도 굉장히 좀 새로운 유모차를 쓰는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악세사리는 드디어 겨울용 악세사리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품머프인데요. 품머프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냥 품머프가 있고요. 그리고 고성능 품머프, 뭐 윈터 품머프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고성능 품머프가 있습니다. 가격적인 차이도 있지만 정말 심플하게 그냥 품머프보다 고성능 품머프가 더 두껍습니다.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직접 한번 보여드리면 포장부터 좀 더 고성능 품머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일단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겉면이 고성능 품머프가 약간 패딩처럼 바람도 막아줄 수 있는 코팅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감 자체도 둘 다 기모 같은 느낌이 돼 있는데 쿠션감이나 두께 자체도 조금 더 두꺼운 기모로 고성능 품머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고요. 하지만 일반 품머프가 컬러가 더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런칭한 토프 컬렉션의 품머프인데요. 품머프 설치하는 것은 아까 듀얼 컴포트 시트 라이너 이제 꼈던 거하고 똑같이 홈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껴주시면 되고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레이 시트에 이번 새로 런칭한 토프 컬러 품머프를 놔봤는데 품머프가 이렇게 전체 다 덮어주는 디자인이기 때문에 뭔가 유모차 자체의 색깔이 바뀌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컬러를 사용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고성능 품머프와 일반 품머프 마찬가지로 지퍼가 양쪽에 있어요. 그래서 혹시 아이의 뭔가 기저귀를 좀 갈아줘야 된다 하면은 여기만 이렇게 열어가지고 다리 부분만 이렇게 보게 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윗부분 열어가지고 개방형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위에를 다 열게 사용할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은 바로 여름용 악세사리죠. 파라솔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파라솔 이전에 드래곤플라이 구매하셨는데 아니! 이거 도대체 뭐예요, 진석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겠는데 바로 이게 드래곤플라이 전용 파라솔 어댑터입니다. 파라솔을 낄 수 있는 부분이 드래곤플라이에는 이렇게 따로 있지가 않습니다. 폭스나 B6 같은 경우는 이렇게 따로 공간이 다 있는데 드래곤플라이는 없기 때문에 어댑터가 제공이 되고 있고요. 바로 윗부분에 이렇게 살짝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렇게 나 있는 부분에 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디자인을 봐도 한쪽 면은 이렇게 평평하고 윗부분은 굴곡지게 되어 있는데 요렇게. 그래서 끼는 것을 보여드리면 아랫부분을 걸친다는 느낌보다는 윗부분을 걸친 느낌으로 이렇게 돌려주신 느낌으로 해주시면 모양에 맞게 껴집니다. 이렇게 돌리는 느낌으로 눌러서 껴주시면 되고요. 자, 요렇게 한 다음에 파라솔을 슉 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빼주실 때는 파라솔 자체에 이렇게 손잡이 같은 게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이 손잡이 부분을 바깥쪽으로 당기면서 위로 빼주시면 되고요. 파라솔을 왜 사용하시는지 모르는 분들이 그래도 계실 수 있으니까 설명을 좀 드려보면 햇빛이 굉장히 뜨거운 여름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제품 자체적으로 캐노피 확장 기능도 있고 햇볕을 가려주시려고 블랭킷을 덮어놓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공기가 굉장히 잘 통하지 않겠죠. 또 아기의 체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유모차 자체에 굉장히 뜨거운 공기가 갇혀있게 됩니다. 근데 파라솔을 사용할 때는 캐노피를 그냥 다 열어버린 다음에 그냥 햇빛만 딱 조준을 해서 막아주는 거죠. 제품 자체가 이렇게 휘어놓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바깥쪽으로 좀 잡아당겨주시면 위아래로도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햇빛만 막아가지고 다른 부분에서는 이렇게 공기가
통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여름에 정말 꿀 악세사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부가부가 파라솔이 컬러도 또 예쁘게 나오기 때문에 컬러도 맞춰서 사용해 주시면 좋고요. 자, 다음 소개해드릴 악세사리는 바로 오거나이저입니다. 특히 아이와 외출을 할 때는 들고 다닐 게 많기 때문에 오거나이저도 거의 필수 악세사리로 많은 고객님들이 말씀을 하고 계시고, 컬러 같은 경우도 블랙도 있고 핑크도 있고 이번에 토프 컬렉션까지 뭐 나오는 다양한 컬러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웬만하면 오거나이저도 좀 전용 제품을 구매하시는 게 좋습니다만, 드래곤플라이는 또 예외적으로 제품 자체에 들어있는 언더시트 바스켓을 이렇게 빼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걸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이렇게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이게 이렇게 밑에 부분에 끼는 건데, 일단 언더시트 박스켓을 제자리로 좀 돌려놓을게요. 여기 이렇게 자석 홈이 있어요. 여기를 그냥 갖다 대면은 저절로 자석이 착착 자리를 잡습니다. 이 오거나이저를 왜 이제 사용하느냐, 바로 공간 분리 때문입니다. 일단 가장 첫 번째로 그냥 기본적으로 안쪽 공간 나눠져 있고, 지퍼 넣을 수 있게끔, 사용한 물티슈라던가 좀 얇은 카드나 이런 거 좀 넣을 수 있겠죠? 손수건이나. 자, 그 다음에 앞부분에도 또 하나의 주머니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옆부분에 깨알같이 따로 지퍼는 없지만 양옆에도 이렇게 뭔가 넣을 수 있는 공간. 내부를 한번 보시게 되면, 저희가 좀 빵빵하게 보이려고 뭔가 좀 채워놨는데, 내부에서도 물병 같은 거 넣을 수 있는 공간, 앞부분에도 이렇게 두 공간 더 있고, 마지막으로 지퍼 하나 더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엄청난 공간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특히 체인징백 같은 경우에도, 기저귀 가방 같은 경우도 좀 유아용품 메이커의 가방을 사용하는 게 좋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게 바로 이런 부분의 공간 분리 때문입니다. 오거나이저 보여드렸습니다. 자, 다음으로 보여드릴 부가부 드래곤플라이 악세사리는 바로 컴포트 휠보드입니다. 이제 따로 구매를 해주시게 되면은 첫째 분, 이제 유모차에 타는 아이의 뭐 형, 누나, 언니, 오빠 뭐 이렇게 탈 수 있는 휠보드가 따로 있습니다. 휠보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제품의 뒷부분에 따로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휠보드에 그냥 요 연결 부위를 그냥 막게 놔주시고 눌러주시면 탁탁 하는 소리와 함께 이렇게 꽂아서 사용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부가부 휠보드만의 디테일, 여기 뒷부분에 레버를 잡아당기게 되면은 이렇게 안장을 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서 사용하거나 꽂을 때는 그냥 힘으로 눌러주시면 앉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하는 방식을 또 나눌 수도 있게 되어 있고요. 굉장히 디테일적으로 좋은 게 이렇게 한쪽으로 좀 치우쳐져 있어요. 왼쪽으로.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돼 있으면은 끌 때 좀 걸릴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아이가 앉아있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아이를 찰 수도 있겠죠. 그래서 살짝 이럴 때는 옆으로 나와서 끌 수 있게끔 굉장히 디테일적으로도 잘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악세사리는 카시트 어댑터입니다. 드래곤플라이 역시 별도 어댑터를 구매하시면은 유럽 범용 가이드를 사용하는 바구니 카시트는 모두 체결이 가능한 바구니 카시트 어댑터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아니지만 바구니 카시트를 사용하신다면 호환 여부를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신 후에 어댑터를 구매해서 바구니 카시트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부가부 드래곤플라이에 사용 가능한 모든 악세사리를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이후에도 계속해서 악세사리들이 런칭할 수 있으니까 저희가 혹시 추가가 되는 부분은 나중에 추가 촬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혹시 이 외에도 다른 부분의 악세사리가 궁금하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